예뻐서 좋더라고요. 마이너스 24도가 나가고 앞으로 가을이나 겨울이 됐을 때는 소프트쿨러 하나로 가볍게 들고 다니시기에는 이게 진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경치님들. 경각캠핑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괜찮은 쿨러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 제품을 받은 지는 진짜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전에 제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지금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폴라리스 제품이고 제품명은 C1 그리고 소프트쿨러예요. 제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제품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브랜드 이름을 포함을 해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총 5분께 이벤트 제품을 보내드릴 건데요. 처음 한 분께는 이 폴라리스 소프트쿨러와 옆에 제가 비치해둔 이 빙청업팩 세트랑 같이 한 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두 분께는 이 소프트쿨러만 두 분께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두 분께는 이 빙청업팩 세트를 두 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총 5분께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제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자 이벤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진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디자인이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캠핑 가면은 좀 카키는 카키색대로 아니면 탄색은 탄색대로 해서 세팅 이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사진 이쁘게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저도 그 카키색으로 까맣춤해가지고 세팅하는 거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제품이 예뻐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런 주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주머니에 추가로 다른 제품들 보관하기도 좋고, 여기 메시망에도 마찬가지로 보관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고리들이 많아가지고 비너를 통해서 뭔가를 걸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사이즈를 알려드리면 43에 31, 그리고 높이가 40cm고요. 내부는 36에 26, 그리고 높이가 32cm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는 32리터로 2리터 페트병이 총 8개가 들어가고요. 무게는 1.82kg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가볍게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예요. 이 제품이 좋았던 게 이쁘기도 하지만 성능도 너무 괜찮았어요. 소프트쿨러치고 여기에 지퍼로 차단이 되는 부분도 너무 잘 돼서 그런 면에서 성능이 좋았고, 또 하나 좋았던 게 이 빙점화팩이랑 세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쓰시면 이 성능이 더 좋아져가지고 좋더라고요. 이 빙점화팩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온도를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24도가 나가고, 저희 집 냉장고에서 넣었다가 꺼냈을 때는 마이너스 16도가 찍히더라고요. 빙청업팩을 여기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또 이쪽 주머니에도 넣어주시면, 뭐 이거 세워놓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얘는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세워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이제 균일하게 냉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공간을 쓰기가 좋게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저는 기존에 하드쿨러를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드쿨러를 쓰면서 시원하게 해야 될 음식물이 좀 많을 때 서브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체캠 갈 때는 하드쿨러에는 음식들, 그리고 단체캠 갈 때는 또 음료들 많이 마시잖아요. 맥주랑 술이랑 뭐 아이들 주스 같은 거 넣고 해서 서브로 쓰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을 겨울이 되면 뭐 무겁게 하드쿨러 냉장고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이 소프트쿨러를 메인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폭염이 가장 심한 날 한 35도 이상인 날에 빙청업팩 두 개만 넣어가지고 일부러 최악의 조건에서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1박이 진짜 훌쩍 넘었을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이 빙청업팩 넣고 추가로 얼음팩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고, 저는 일부러 직사광선 밑에 놔뒀거든요. 그늘이 없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런 사이트에선 어떨지 보고 싶어가지고 직사광선 바로 밑에 놔뒀는데, 이왕이면 그늘 밑에 놔두시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제가 이렇게 더워지기 전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올 때부터 이걸 사용을 했는데, 봄에서 여름 넘어올 때 폭염이 아닐 때는
가볍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가을이나 겨울이 됐을 때는 하드쿨러나 냉장고처럼 이제 무거운 쿨러들을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로 그냥 소프트쿨러 하나로 가볍게 들고 다니시기에는 이게 진짜 괜찮아요. 경과 캠핑! 거기다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마지막 이유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69,900원에 나왔거든요. 한 7만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 제품이 한 7만원 정도, 그리고 이 빙청합팩이 16,900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세트로 구입을 하시면 한 1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소프트 쿨러만 구입을 하셔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나는 냉매제가 좀 더 시원한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빙청합팩만 구입을 하셔도 너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빙청합팩 사이즈는 여기가 16.6, 이쪽이 25.8cm, 그리고 두께는 3.59cm예요. 소재는 PE 소재고 충냉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은 여기 탄색이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카키색,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걸 접어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바닥면에 깔아주시고, 바닥면은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해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부피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에 보관하셔도 좋고, 아니면 캠핑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 짐을 이렇게 줄여서 돌아오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쿨러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 제품이 진짜 만족스러웠던 게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거기다가 가격까지 착해서 여러모로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쿨러를 구매하셔야 된다면 이 제품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거기다가 저는 이 애쉬카키 컬러를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블랙 색상이 추가가 돼가지고 블랙도 진짜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실물을 보니까 그게 좀 탐이 났었는데, 블랙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